보호망. 네,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보호망 안티소에 대해서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하도 보호망 그래서 제가 여기에 안태수 이름 석자 오늘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저는 프라임에서 일하고 있고요. 본부장이면서 올해 2020년 경기 북부 자문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연락처는 여기 밑에 나와 있고요. 자, 오늘은 어저께 이어서 DB 손해보험에서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수드비 플랜, 수드비 보험하면 DB 손해보험이 지금 업계 최강 강자로 지금 분임하면서 지금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무해지 보험, 여기 보시면 무해지 보험인데요. 무해지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무해지 전기납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무해지 전기납 보험? 일단은 무해지 보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납입 기간 전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이 0원이고요. 납입 기간이 끝나면 뭐 99%에서 아니면 100% 넘어가는 환급률이 일반형보다 매우 높은 그렇게 상품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무해지 보험이잖아요. 근데 무해지 보험은요, 각 보험사마다 납입 기간이 틀린데요. 몇 군데 회사는 10년 납입이 있고 또 15년, 20년 납, 거의 다 20년 납입으로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30년 납도 있는데요. 지금 업계 최초로 DB 손해보험에서 무해지 정기납, 평생 납입할 수 있는 무해지 정기납입이 출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무해지 정기납 이게 좋은 거야? 물론 그럴 수가 있는데요. 무해지는 아무래도 납입기한이 끝나고 나서 해지를 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해지를 안 하면 솔직히 무해지들 일반적이든 그거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무해지를 요즘에 많이 가입하는 이유는 일반형, 표준형보다 납입기간 중간에 해지해도 환급률이 점차 올라가는 일반형보다는 20%에서 30% 정도 저렴하니까 그래서 무해지 보험으로 많이들 가입을 하는데요. 무해지 납입형에 비해서 정기납입은 아무래도 20년 납입보다는 정기납입으로 평생 납입을 길게 하면 보험료가 월 보험료가 저렴하잖아요. 물론 총 보험료는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납입 면제되는 특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효율적으로 이용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20년 납입을 했을 때 무해지 환급형으로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10만원이에요. 그러면 정기납입을 하면 보험료가 한 5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5만원으로 평생 납입을 하시되 중간에 암이든 뇌졸중이든 급성이든 납입면제 사유가 되면 보험료를 앞으로 내 거를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보험금은 빨리 받고 보험료는 천천히 내란 말. 그렇기 때문에 무해지 정기납 보험이 7월달에 들어서 많이 팔린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무해지 정기납 보험. 일단은 발상의 어떤 개념을 깨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장점도 매우 좋구나. 그래서 무해지 정기납 보험을 많이들 추천을 할 것 같습니다. 설계사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고객 입장에서도 무해지 정기납 보험을 많이들 가입을 하실 것 같아요. 자, 20년 100세 만기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경제력이 있을 때 보험료 납입을 빨리 완료하고 나머지는 노년기 때 보장만 받으면 되는 컨셉으로 많이들 가입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왔어요. 그런데 관점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평소에 보장 받는 걸 미리 되는 걸 그게 정답일까요? 여기 보시면 예, 통계치에 의하면요. 1분기 보험 해약률은요. 12조 사상 최대예요. 왜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확산이 되고요. 전년 대비 1조 4조 원이 크게 늘었어요. 여기서 통계치를 보면 생보사 환급 해지 환급률은요. 6조, 그리고 20년 1분기 때는요, 7조에 약간 13%가 올라갔어요. 생보사 효력 상실 환급금요, 19년도 1분기 때 4,300억 정도 되고요, 20년 1분기에는요, 4,700억, 7.5% 정도가 이제 늘어났어요. 손해보험을 볼게요. 장기 회화 환급률은요, 19년 1분기 때 3조 원이었어요. 근데 20년 1분기 때 3조 7천억, 약간 13%가 올라갔다는 거죠. 이 부분은 경제가 절벽으로 내몰리면서 서민들이 보험료 부담이 많이 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해지하면서 버틴 것으로 풀이가 된다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볼게요. 도표로. 일단 생명보험은요. 13개월 유지해차가 80%예요. 근데 25회차는 65%예요. 별로 안 되죠. 10년 유지한 사람 몇 명 있을까요?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죠. 100명일 때요. 5%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많은 설계사, 많은 가입자분들은 나는 죽어도 비갱신형 하겠다 이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과연 10년 유지한 사람, 혹은 20년 유지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오랫동안 유지하면 좋죠. 근데 저도 14년 유지한 결과 거의 드물어요. 자, 손해보험 볼게요. 손해보험은 그나마 생명보험보다 좀 유지율이 좋아요. 그나마 82%. 예, 한 2% 정도 높죠. 13일차가 생명보험에 이제 비해서는요. 이제 25일차 보면요. 68%예요. 생명보험보다 뭐 3% 정도 높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왜 해지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은요. 경제적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작성계약도 증가하고요. 보험 리모델링 서비스 증가에 의해서 보험 리모델링 하면서 기존 계약을 많이 해지한다는 거죠. 왜냐? 예전 보험보다 지금 보험이 좀 더 좋게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요. 뭐 내열가이나 심혈관이나 수술이나 유사함이 예전 보험보다는 더 좋고 납입 면제도 예전 보험보다는 더 좋기 때문에 많이 리모델링하고 기존 보험을 깨고 다시 가입한다는 거예요. 물론 설계사 입장에서는 좋죠. 기존 계약 깨고 또 가입하니까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보험을 중도 해지한 사람들이 급증하다면서 그래도 유지율이 이렇게 많이 적다는 거예요. 자, 구독이 무서워서 장모 담글 수 있는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요.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하는 사람이 고객이 보험 계약을 해지할지 모르니까 생각한다면 영업을 절대 못하죠. 왜냐? 이 사람은 나중에 해지할 거니까 당연히 영업을 해도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영업을 못한다는 거예요.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영업을 한다는 거죠. 자, 신진당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정말 좋은 거니 해지하지 말라고요. 남 있고 이건 꼭 유지하라고요. 근데 과연 유지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한 사람들, 생명보험협회에 여기 19년 발표에 의하면요. 여기 있죠? 가입했던 보험이 소액이라 보험으로서의 역할이 없어서 곧 또 한편은요. 보험 설계사의 말과 내용이 달라서 그래서 중도 해약하고 효력 상실 경험 및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손해보험 쪽 말씀드릴게요. 좋은 보험을 해지 안 한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여기 보시면 보장 범위가 부족해서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안전 판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거 두 개 합치면 25%예요. 기타 다른 보험으로 가입하고요. 중복 보장이 너무 많이 돼서 4% 정도. 두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보험 계약의 내용 불만으로 인해서 해지는 20% 3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한 번씩 들어봤던 해지 사유.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서, 가입 금액이 소액이라 보험 역할을 못해서, 경제적 어려워서, 보장 범위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기타 이유가 있겠죠. 해지하는 사유가. 그런데 이런 빨간 글씨가 빨간 네모칸 풀어지 이런 부분들이 해지 사유의 퍼센테이지가 많이 비중이 발생된다는 거죠. 자, 20년 납 100세 만기의 관점 전환. 보험료 납입이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맞아요. 가입 금액이라 고액이라 보험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고객이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아야 합니다. 맞아요. 보장 범위가 충분해야 합니다. 다 맞죠. 그럼에도 관점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갱신형 무해지 활용해서 적절한 보험료로 전환을 하죠. 그리고요. 무해지로 납입 기간이 짧게 하거나 갱신형 길다면 보험료 인상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갱신형 무해지로 큰 가입 금액을 혹은 인플레이션 반영을 신담보로 반영을 해서 무해지 갱신형으로 무해지 갱신형으로 가입 금액을 충분히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잔악계나 완전 판매 누가 봐도 좋아야 하나 좋은 담보를 넣어야 합니다. 내열관 뇌출혈을 없애고요. 내열관으로 오히려 구성을 가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유지 사유는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유지 부담은 없어야 합니다. 넓은 보장 범위로 담보로 설계해야 합니다. 보험은 투기가 아니에요. 지나친 가입 금액은 지양해야 합니다. 의료기술 그리고 제도 관련 법규 변화 없어야 되고요. 상품개발팀이 놀아도 불가능할 거 없습니다. 늘 친분을 유지하고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개도 나오죠. 지속적으로 관리도 해주고요. 자주 보험금을 받는 어떤 입원일당이나 다빈도 수술을 넣어야 합니다. 오래 일하며 믿음을 줘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가입을 하는 요즘의 트렌드는 두 가지예요. 왼쪽에 보시면 갱신형. 보험료 오르잖아요. 정기보험 형태로 잘 팔리는 거예요? 최초 납입기가 끝나고 유지 안 할 때 사고 나면 지점장님 책임질 거예요? 본부장님 책임질 거예요? 보험왕이 책임질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자, 무해지 보험은 넘어갈게요. 별로 안 싼 것 같던데 일반형에 비해서 그나마 잘 팔고 있는 것 같은데 보험료는 올랐잖아요. 싸다고 말도 못하고 어쩌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뭐냐면요. 변동 없이 비싸지도 않고요. 합리적인
전기나 무해지 보험 플랜이 7월 달에 DB 손해보험에서 출시가 되었다는 거죠. 자, 전무후무한, 전무플랜, 전기나 무해지 보험, 전무플랜, 설계하며 가깝해지는 타플랜, 가성비 가플랜, 가장 합리적인 그리고 충분한 가입금액으로 가장 보험다운 보험을 추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볼게요. 일단은 3대 질병 4천만원, 각종 수술비 넣고요. 기타 성인 질병 후유장애 포함한 40대 남자로 단돈 24,000원에 구성이 가능합니다. 요 가입금액이요. 여기 보면 상해 후유장애 암진단 뭐 여러가지 다 넣었죠. 좋은 건 다 넣었어요. 뇌출혈, 그 다음 급성, 뭐 간질환, 말폐질환, 오른쪽에 크롬병, 어쩌고 다 넣었어요. 총 가입금액은요. 15,350원이에요. 50만원이에요. 이거 다 넣으면요. 남자 40대 1급으로 10년 만기로 납입은 없게 하면요. 담보개수가요, 무려 37개예요. 가성비 끝판왕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죠. 근데 우와 대박이에요. 저 보험료로 저담보를 다 싫어해요? 설계 플랜 심어 두셨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1%도 안 될 거예요. 장난해요? 무슨 플랜으로 했어요? 그리고 담보도 저렇게 설계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팀장이 다 이런 표정이에요. 똥 씹은 표정. 네. 보장 범위와 가입 금액은 비를 피할 수 있도록 구멍 난 곳이 없어야 넓어야 하고요. 장시간 내리는 비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잠깐 전화가 계속 오네요. 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가성비 플랜, 고객이 생각하는 가성비 플랜, FC님, 우리 설계사들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저렴하게 해주겠지? 우리 설계사들이 큰 보장 빠짐없이 넓은 보장, 그리고 그걸 저렴하게? 이게 과연 될까요? 저렴하면서 보장은 크게 우리가 신도 아니고 그게 될까요? 물론 개인 진영이나 말바꾸기나 나비끼리 길게 하면 되겠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죠. 알지요. 안 되는 것도 없이 다 해주고 싶은 거. 근데 우리도 그러고 싶다고요. 크고 넓은 보장. 그런데 사망 1억, 암, 뇌, 심, 진단비, 수술비, 다빈도 질병 수술비, 기타 질병 진단비, 후유장애, 그냥 입원일당 못 넣고 중환자실 입원일당 넣었더니 100세 만기 30년 날 일반 해지로 하면은 30만 211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보장은 좋은데?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암 진단비 6천만원, 그 다음 암 수술비, 뇌졸중, 뇌출혈, 뇌혈관 수술비 다 넣었어요. 77대 질병 수술비 매회 50만원, 질병 1종도 5종, 77대 다빈도 질병 입원일단 중환자실, 상해 수술비, 중환자실 다 넣었어요. 근데 이게 30년나 100세 만기 팔면요. 37만원이에요. 이거 누가 가입하겠어요? 절대 보장 좋아도요. 가입 안 해요. 네. 아, 전화가 계속 오네요. 죄송합니다. 안 되는 거 없이 다 되면서 저렴하게. 누가 봐도 저렴한 보험료 아니잖아요. 37만원. 30년 무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일반적으로 하면 37만원이고요. 무해지로 하면요, 30만원이에요. 그나마 한 20% 저렴하죠? 7만원 빼고 30만원. 그럼에도 보험료가 저렴해 보여도 30만원? 때려나 죽어도 가입 안 해요. 우리에게 가장 합리적인 갱신형이 있죠? 그럼 이렇게 가성비 플랜? 갱신형 한번 돌려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납입면제 10년 갱신을 하면요, 11만원 나와요. 저렴한 것 같은데, 과연 10년 뒤에 보험료가 23만원? 그리고 또 10년 뒤에는 46만원? 10년 뒤에는 뭐 50만원, 60만원? 10년 갱신을 하면요, 보험료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그때 당시에 10년만 보장받고 납입면제 당하면 모르겠지만, 10년 뒤에 또 10년 뒤에, 이거 보험료 어떻게 하려고요? 보험은요, 장기적, 정말 장기 플랜이에요. 초장기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쇼부 칠 거면 갱신형이 낫죠. 10년, 20년 갱신이요. 근데, 이렇게 또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 나는, 통계적으로는 솔직히 10년 유지율이 10% 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누구나 100세까지 유지할 거래요. 좋아. 그러면 10년 갱신 싫어. 그 20년 갱신 싫어. 나는 비갱신형 좋아. 그러면은 20년 나 100세 만기. 보험료가 부담돼. 그건 30년 나 100세 만기. 그건 37만원 유지하실 거예요? 보험료가 또 부담된대. 아, 그러면 그건 나 무해지로 할게요. 아, 죄송해요. 그 고객이 많이 전화가지고요. 그럼 나 무해지로 안 돼요. 그 30만원. 이것도 유지하실 거예요? 유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나온 게요. 무해지 전기납 보험이란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가성비 제대로 설계했는데 10년 뒤에 물가상승률 화폐가치로 하락하니 부담 안 되는 돈이라고요?
10년 뒤에 필요 없는 담보를 빼서 보험료를 낮추면 된다고요? 백투더퓨처? 20년, 30년, 2030년에 왔어요. 좋다고요? 고객한테 어떻게 설명할고요? 적당히 보험료 변동을 말을 하죠. 고객이 원하는 충분한 보장을 더 싸게 제공할 수 없는 건가요? 그래서 전기나 무해지 보험이 나왔어요. 아까 전에 비갱 진영으로 일반형이 37만원이었어요. 무해지 30년나 100세 만기가 3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전기나 무해지 플랜을 하니까요 19만 5천원이에요. 이렇게 똑같이 보장을 가져가면요. 비갱신형으로, 갱신형도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은 30년나 100세 만기 무해지 보험을 하면 30만원이었는데 전기나 무해지 보험을 하니까 19만원. 약간 절반은 아니더라도 거의 30-40% 더 저렴하게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예요. 전기나 무해지 보험. 물론 몇 개월 또 후에 모르겠어요. 전기나 비갱신형, 갱신형, 뭐 무해지 플러 뭐 말이 정말 장난이 돼서 19만원보다 더 저렴하게 뭐 10만원대도 나올 수가 있겠죠. 상품 개발팀이 어떤 팀인데요. 머리 정말 짱구 돌려서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보험시장이 더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코로나가 더 장기화되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무해지 100세 만기 30년납 그게 30만원이었는데 전기나 무해지 보험으로 그것도 납입 면제가 되면서 19만원은 정말 저렴하고 좋다는 거예요. 어떤 상품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풀 보장으로 구성을 하면서요. 그래서 암 진단고 6천만원, 뭐 암 수술비, 뇌혈관 뇌전증, 뭐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수술비, 허혈성 신장질환, 오른쪽에 진단금 106대, 그 다음에 5종 종수술비, 뭐 77대 수술비 다 넣고 나면서도 하면서도 19만 5천원으로 전기나 무해지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 매우 좋죠. 이게 7월달에 DB손해보험에서 최초로 가입이 되고요. 그리고 최초로 신상품이 나왔어요. 타사도 이제 똑같이 동일하게 이제 DB손해보험이 나오고 나서 타사도 똑같이 할 거예요. 일반 해지 플랜으로 37만원이요. 무해지 보험을 하면 30만원이에요. 갱신형으로 하면 11만원이지만 10년 뒤에는 23만원 또 10년 뒤에는 46만원이에요. 급이 다른 보험료, 변동 없는 보험료로 그리고 확실한 납입 면제까지 혜택까지. 네, 다시 한번 주요 담보 비교해 볼까요? 일단은 100세 신규라면요. 무해지 보험이요. 여기 보시면 52,000원이에요. 근데 20년으로 하시면은 138,000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20년 무해지 납입 후 5% 체증형으로 하면요. 89,000원이에요. 그리고 20년나 표준형으로 하면 11만원이에요. 거의 표준형으로 하면 2분의 1 저렴하고요. 일반 20년 무해지로 하면 거의 3분의 2는 저렴해요. 그래서 표준형보다는 거의 46%가 저렴하다. 그래서 DB는 다 계획이 있는데 세상에 종합형 고객이어서 다 DB로 와라. 남면으로도 보험료가 인하되는 두 배의 보장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자, 납입 면제 사유는요. 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요. 40세에서 50세 사이에 가장 많이 걸려요. 40세에 가입 고객이 반드시 암에 걸린다면 일반 해지나 무해지 가입자는 40% 정도 그리고 확실하다는 거죠. 환급률로. 그리고 갱신형 전기나 무해지로 가입자는 100% 환급률로 납입 면제를 받을 수가 있다. 자, 8종에 대해서 납입 면제가 있어요. 그래서 포커스는 그거예요. 일반형도 아니고 30년나 길게 해서 무해지도 아니고요. 일단은 전기나 무해지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고요. 보험료 길게 납입을 하시면서 여기에 보시면 8종 납입 면제를 운영하시면 중간에 조금씩 조금씩 5년, 10년, 15년, 20년 납입하다가 이 8종 암, 뇌, 심, 말기 폐질환, 간경화, 말기 심부전증 상해 질병 합산 80% 이상 후유장애에 걸리면 암 같은 경우는 37%, 뇌혈관은 10%, 그리고 심장질환은 9%, 기대수명은 생존시 3대 질병에 걸릴 확률은 56%의 고객은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납입 면제 56%면요. 지금 시청하는 당신과 저 둘 중에 한 명은 납입 면제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좋은 해밀리의 종합보험에 무해지 전기납으로 드리는 지켓수는 약속은요. 비갱신형 보험료 대비 매우 경제적으로 표준형 대비 46%고요. 그리고 자녀보험은 27% 보험료가 다운되는 수준이에요. 유지하시는 동안 동일한 보험료가 보험료 인상이 절대 없어요. 갱신형이 아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은 고려지 오히려 인하 효과도 받을 수 있고요. 8대 납입 면제의 사유가 있어가지고요. 평생 납입 면제 보험료 내실 필요 없습니다. 갱신기간이 아닌 평생 납입 면제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판매 제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고객님한테 꼭 제안을 해드릴게요. 가장의 책임 시기에 등 집중적인 보장이 필요한 시기를 보내는 고객님들. 이건 어떻게 보면 제 교육용 자료인데요. 저희 설계사나 저희 팀장님들한테 제가 교육할 때 항상 화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 보장이 부족해 추가적으로 업셀링 하시는 분들, 비갱신형 보험료가 비싸 망설이는 고객님, 연만기 상품을 가입하려고 해도 갱신치 보험료 부담에 대해서 인상에 대해 거부하시는 고객님한테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아, 전화가 너무 오네요. 예, 요즘에 유튜브 보고 하루에 한 2, 30명은 문의 전화가 와요. 그래서 항상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오늘까지 자 무해지 정리나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거예요. 나는 할증대 유병자 보험 싫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갱신형 보험 싫다. 그리고 무해지 보험은 좋은데 갱신형 보험은 싫다. 그리고 무해지 보험은 좋은데 20년, 30년으로 하기 싫다. 이런 분들에게 보험료를 좀 더 저렴하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해지의 일반 보험료보다 더 한 20, 30% 더 저렴하게. 그래서 무해지 보험의 최강자. 무해지 정기납 보험이 DB 손해보험에서 최초로 나왔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내용 좋으시죠? 자, 무해지 정기납 보험에 대해서 설계나 제안서 받고 싶으시면 저 보험회한테 여기 밑에 있죠? 이쪽으로 카톡이나 연락을 아니면 문자로 연락 주시면 제가 전화 아니면 저희 팀장님들이 설계 제안을 해드릴 거예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 보험왕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